남은 나를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네,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나누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건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이 많다라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어르신이에요. 나이만 많다고 어르신 아닙니다. 저 우리말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제 신이에요. 신. 신적인 존재가 되신 거죠. 스스로가 이 나이 많음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마인드입니다. 노후를 어떻게 살까요? 그거를 걱정하면 벌써 위축이 되신 거예요. 제2의 인생이 있다면 제3의 인생이 있는 거죠. 마지막 인생은 언제 꽃을 피우느냐? 청춘일 때 비린내 납니다. 아니 여러분 막 핵콘 같은 거 비린내 나요 안 나요? 이거 내가 비하해서가 아니에요. 정말이에요. 예. 그리고 이 장년일 때 정말 그 익숙하고 그 정말 장한 느낌이 있어요. 저는 그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지 이 정말 노년에 피는 꽃은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에요.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피는 꽃도 이쁩니다. 근데 이 소년의 시절을 지나 또 중년, 장년의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보내고 마지막 노년에는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죠. 얼마 전에 제가 패티 김 선생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. 예, 그분도 연세가 한 80 그러실 거예요. 근데 막 목도 짜글짜글 하시고 머리도 염색을 안 하셨어요. 근데 목소리도 이제는 막 약간 그 떨림이 있어요. 근데 그 당당함, 당당한 거예요.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 잠깐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그 당당함으로 노래를 쫙 하는데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, 뭐 나이 드신 분들 정말로 완벽하게 몰입을 하더라고요. 뭘까? 패티김을 알아서? 아니요. 그 당당함이에요. 꽃을 피우신 거죠. 노년에 피는 꽃은요. 지지 않는 꽃입니다. 예, 그래서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? 60부터 준비하셔야 되고요. 지금부터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뭘 나눌까?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,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작게라도 나누는 삶을 지금부터 실천하세요. 그러면 정말 노년이 됐을 때 어르신이 되어 계실 겁니다.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어르신분들 많이 오셨는데요. 마지막 아름답고 귀한 꽃을 여러분들 삶에 꼭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